사람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이 많이 알고 있다. 나 지식이 굉장히 많다. 자기가 지식이 충만한 거.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무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누구든지 지식이 다 풍만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온갖 좋은 정보들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배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 이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치 TV 드라마처럼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멋있게 살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지혜는 여러분,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성격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혹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을 면접하거나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뭐 스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중요해요. 저 사람이 지혜로운가, 미련한가, 이걸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구절에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인공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32절에서 38절까지 읽었지만은 여러분, 주보 안에 나눔지를 보게 되었지면 2절부터 42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읽어보면, 제가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성격을 먼저 묘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성격이 지혜로운가 미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평소에 이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내 성격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이유도 없이 자기 성격이 좋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성격이 좋은 사람도 성격이 고약한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에 대해서 이유 없는 자부감과 또 우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성격 때문에 주위 사람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성격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른 말은 하지만 뒤끝은 없잖아 내가 한 성질은 하지 그래도 아싸리한 면은 있잖아 분명히 앞에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뒷면에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을 고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세 사람을 보면서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을 함부로 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변에 불려와함이 생기고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격 고칩시다. 성격 고칩시다. 아니, 성격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좀 급하긴 하지만은 뒤끝 없잖아요. 내가 성질이 좀그렇지만 아사리 하잖아요. 잡으신 가지 마지 마, 가지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나발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이 입의 이름조차도 나발이에요. 나발.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완고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하다. 이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무뚝뚝하고 예의가 없다. 이 사람이 하는 행실이 4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나타납니다. 희한하게도 다윗을 갈굽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지만은 전쟁 영웅이고 지금 그를 도와주면 계속해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사람인데 사서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지금 사람을 갈굽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그것은 나발의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평소에 불친절과 남에 대한 무관심이 몸에 배여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먹을 게 많이 들겠죠.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인데 마침 양 떼를 양털을 깎는 시점입니다. 양털을 깎는 사람은 양털을 깎는 때가 추수 때와 같아요. 그래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는요. 이런 추수 때에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 나그네 그리고 떠돌이를 접대해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때를 맞추어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당신 뒤를 봐주었으니까. 당신이 이런 좋은 날이 있을 때에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보호해 준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지금 풍성한 수확이 있는 양틀을 깎는 때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에게 이런 배려의 마음이 없어요 내 것을 왜 남에게 주나 평소에, 평소에 깍쟁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리석게 만드는 그 가운데서 함부로 말하는 버릇이 문제입니다. 오늘 4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작자가 누구냐? 아니, 다윗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쟁 영웅으로 그 시대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모욕적인 말인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말은 애비 애미도 없는 놈들.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아무것도 근본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의 가문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나발과 다윗은 먼 친척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다 자손이고, 게다가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갈렙 족속이 개발한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윗의 가문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평소에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말버릇이 이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평소에 인색하고, 평소에 깍쟁이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생각 없이 말하는 성품이 있다면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마음에 욱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무리하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위인데도 툭툭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직장 생활에서나 혹은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상처받는 것도 말 때문에 그렇고요. 가끔씩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 이 말은 말의 실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배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의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함부로 말하는 이 정말 못된 습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목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고 난 다음에 자말잘 했다 이런 때가 많아요. 아,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많아요. 전자의 후자. 후자. 아마 후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말 실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말 잘하는 법을 배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말을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히 내가 말로 상처를 많이 입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많이 주는 스타일이다 뭐 비슷하기도 한것 같은데 틀림입니다 내가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다 긍정이 되면 끄덕끄덕 여러분 상처 전혀 안 받습니까? 예 찬양되는 막막고 막 말할까? <laughs> 상처를 전혀 안 받는데 요 우리는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발이 이런 말을 하고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발끈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다 차라.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 이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아침까지 이 남자 나발에게 속한 남자를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지금, 지금, 나발에게 속한 사람 다 죽이기 위해서 지금, 어, 지금 달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중간에서 만나서 말리게 되어지죠. 자,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십시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와 있는 다윗의 분을 깔아 앉힐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물을 받도록 하고 일단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만듭니다 다윗을 직접 보았을 때는 아주 극도의 친절을 베풀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설득을 하는데요 얼마나 길게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자가 말한 가운데서 가장 긴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 31절의 내용은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내 남편 나발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소소한 일에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실 당신은 큰 사람이 될 건데 이런 작은 일에 복수의 피를 흘려서 오점을 남기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살륙을 막고 결과적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통하여 신정국가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행동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아비가일의 겸손을 바탕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발은 상대를 무시하고 깍쟁이처럼 무관심이 그에게 있다면, 평소의 습관이라면, 아비가일은 상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상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윗의 부하들을 호통을 쳐서 보낸 남편에게 왜 그랬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조용히 처리합니다. 불부터 먼저 꺼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 말에 의하여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상처를 말로 풀어주려고 예를 씁니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겸손이고 배려의 마음입니다. 이런 이런 몸에 배어 있는 겸손과 남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이 사람을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는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성품은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에 대한 배려, 평상시에 남에 대한 배려는 상대에게 대하여서 아주 지혜롭게 해서 정말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일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아, 이 사람이 잘 적응하기가 참 어렵구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까?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줍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이 하, 날씨가 덥습니다.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제 선풍기가 조그만 선풍기 갖고 다니는 거 있죠. 자기 앞에 켜놓고, 아, 우통 벗으면서, 어, 왜이래 더운 거야? 어디 얼음물 없나? 이래가지고, 자기만 시원하게 하지 말고, 아마 출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미리 에어컨을 준비를 해, 시원하게 하고, 얼음을 준비해서 탁, 차를 준비해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마다 탁, 한 끔씩 맞게 하면, 이 사람 그 직장에서 짱 아니면 다운, 짱이 되는 것이죠. 아주 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 목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정말 어떻게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할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배려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나발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아이고 당신 그걸 그냥 놔둬서 막 이래가지고 남편을 충동질해가지고 남편보다 남 아내가 막더 험분을 하니까 남편이 막 성이 나가지고 자기도 망하게 되고 결국은 가족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 아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상대를 찾아가서 상대의 그 마음을 누그뜨리고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게 되어집니다. 자또한 사람. 다윗을 봅니다 나발의 푸대접에 대해서 반응하는 다윗을 보시면 나발과 별다른 면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절 13절을 보면요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보고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네 다윗도 각각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 데리고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지금 화가 막,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옵니다. 욱하는 성격이,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니까 욱하는 못된 성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이 나발과 그에게 속한 사내를 아침까지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아주 지금 막 화를 내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여기 22절에 있는 말씀를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헛된 일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절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르게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좋은 일을 해놔놓고 악으로 갚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을 하면서 씩씩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성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고 가서 나발과 그 집안 딸린 남자를 다 죽였다면 아마 다윗의 인생도 처참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비가일이 중간에서 말리는 바람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그가 마지막에 어리, 온순한 사람의 대열에 끼긴 끼는 것은 그의 성격 때문인데요. 여러분, 다윗도 나발과 같이 욱하는 성격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 많고 죄를 지었던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서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겠느냐? 그것은 다윗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성격입니다.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32절, 33절, 그렇게 흥분하고 눈이 뒤집히고 전부 죽여버리고 버린다고 가다가 한마디 음성이 들리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네 지혜를 찬양할지,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뱅뺑카를 다시 집어넣고 돌아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욱하는 성질이 있었지만은 지금 아비가일이 만났을 때에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서 배워 나가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생각을 고칠 줄 알고 바꿀 줄 아는 거. 나는 아직까지 이거 아니지만은 주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욱하는 성격이 있었지만은 아비가일이 말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가 그렇게 온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될까요? 첫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비가일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가 뭐 한다고 까불지 마라.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웁니다 10편, 70편 가까이를 서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순한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자신의 고집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에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큰소리 치고 똑똑하다고 자랑하지만은 고집이 있는 한 그는 망하고 맙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배우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말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구나. 특별히 우리가 아비가일, 나발, 다윗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38절에 결국 나발이 죽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습니다. 오늘날에 누드로 보면 뭐 이런 부정한 경우가 있느냐? 그렇게 쉽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 남편이 없는 아내는 당시의 눈으로 보면 보호의 대상이 되고요. 게다가 남편이 기업물을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친척을 통하여서 결혼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룻과 보아서가 결혼한 것이 그런 예인데요 아마 이 다윗이 나발의 먼 친척이었다면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될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다 잃었을 때입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인 자기 아내 미갈도 빼앗겼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왕의 라인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웅으로 취급받던 기브아에서 쫓겨 나왔습니다. 왕이 될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가장 부유한 집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에 따라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고 이것이 깃털이 되어서 나중에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초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퍼즐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역사도 우리가 서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일들, 교회가 되어가는 일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서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